부요수누는 천하지 대성야오 이천하상전은 천하지 대사야람 이천하지 대성으로 행천하지 대사사됨 이기 수수지제의 정령고개 불과여차하시니 즉 천하지리 기유이 가오차제리요 자시이래로 성성상승하시님 약성탕 문무지비군과 고요이부 추소지비시님 기계이차이 저북토통지전하시고 약오부자즉수부득기시나 이소이계왕성 개내하면 기공이 단유현어 유순자람 연이나 당시시하야 견이시지제 유안시증시지전이 특히 종하고 급증시지제전이 부득부자지손 자사하시님 즉 거성원이 이단이기의람 이제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하고 성인이 가르친 것하고 동의이에요. 같은 것이 원줄기인데 일반 사람들은 다 다른 쪽을 봐요. 원줄기를 못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게 돼요. 이 경서를 읽는 가장 큰 의미는 영원 불변한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로 이런 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삼락 저 수업을 한다고 저 썼는데, 교과서에 삼락이 나와 있진 않아요. 끝에쯤이 나와 있거나 이렇게 한데, 학기 초에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숙제를 내준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라면 찾아봐라. 가장 즐거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면 대체로 뭐라고 답을 할까요? 잠자는 거, 먹는 거. 네. 또 하나, 뭐냐? 잠자고 먹고. 게임하고. 예, 네. 네. 다 나와요. 금방 다 나와요, 우리가. 제일 먼저 대답 나오는 건 게임이고요. 두 번째는 놀기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먹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그 다음에 사는 거. 근데 애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모르더라고요. 싸는 거. 되게 중요한데. 싸는 것만 싸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옆에다 칠판에 써놓고 이제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자, 봐라. 이게 이제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나 다 통용될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보자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쭉 하나하나 점검을 해본 거예요. 과연 네가 응?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간다고 하는데도 너 지금 게임하고 있겠냐. 하나하나 점검해보니까 이제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제 자 봐라.
이제 변하지 않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짜 즐거움이라는 게 요거니까 같이 보자 하니까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서에 있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피상적인 것 갖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 당신 한 걸 하나하나 따져가면 손을 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딱 가지고 얘기해보자. 결국에는 심법이잖아요. 전수하는데 전수되어온 심법, 마음의 법인데 그 마음의 법이 뭐냐는 거지, 이제 이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테크에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중이에요, 중. 중은 가운데 중이 아니라 마칠 중자예요. 시간과 공간에 맞춘 것, 그죠? 그 이상은 뭐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는데, 지난 시간에 그 사람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이치에서 나온 도심, 하나는 이 육신에서 나온 인식. 그러니까 이 육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마음들은 다 욕심이 붙어 있거든. 이치도 붙어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이치에서 나온, 근원에서 나온 도심이 주인이 되고 욕심이 따라오는 정도로 바뀌면 벗어나질 않는데, 일반적으로 욕심이 우선이고 이치는 뒤로 나가는 거거든. 거기까지 지난번에 읽었어요. 부, 요, 순, 우는, 무릇,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게 이제 그 이 동양사에서 그 3대를 치는데 하은주, 3대의 성인으로서 임금 노릇을 한 분들, 이분들은, 그죠? 지금은 대통령은 되었어도 성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천하지 대성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큰 성인이셨고, 이 천하상전은 이 천하를 서로 전해주는 일은, 그죠? 천하지 대사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야. 네, 우리 인계인수 해보셨잖아요. 그죠? 웬만한 직책에서는 인계인수 해봤자 별거 없지. 그죠? 근데 실은 더 나가서 이 천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계를 주기에는 뭘 전해줄까요? 인계를 주기에는 아니죠. 없죠. 인계를 주기에는. 근데 지금 죽고 나서 다음 사람이 승계하는데 승계하기 전에 뭘 인계해주냐고요. 그런데 인계인수가 된 거라는 거지. 무엇을 전해줬을까요? 이게 그거잖아요. 천하지 대성이 천하지 대사를 넘겨줄 때 인계인수 한 거 뭐냐는 거야, 이제. 그죠? 그래서 이 천하지 대성으로 행천하지 대사사대. 이 천하의 대성인으로서 천하의 크나큰 일을 행하셨는데, 행하실 적에 이기 수수지제. 그들이 주고받는 즈음에, 그 주고받을 때에 정령고개. 정령이라고 쓴 것은 아주 간곡하게, 그렇죠. 간절하게. 고는 고해주고, 개는 경계한 거니까, 고해주고 경계한 내용이 불과 여차하니. 이것에서 벗어나지가 않아. 과연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인심 도심. 지난번에 윤집골중 있죠? 윤집골중으로 전해준 거예요. 근데 순임금이 그 다음 사람한테 줄 때는 이게 윤집골중 내자가 부족해서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하여 윤집골중이 이렇게 16자를 전해준 거예요. 이걸 줬단 말이지. 결국에는 뭘 줬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마음을 준 거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켜라. 그걸 넘겨준 거지. 지금은 잡다한 뭐 문서 쪼가리 뭐 이런 걸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주는 게 열쇠를 주는 거잖아요. 자리를 주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보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음인 거고, 바뀔 수 있는 거고,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실체, 양을 주면 안 바뀐단 말이지. 그 양이 마음이잖아요.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즉, 천하지리, 이 세상의 이치가 기유이 가어 차지리요. 어찌 여기에서 더할 만한 것이 또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인은 우리처럼 코가 안 달렸겠어요? 눈이 안 달렸겠어요? 그죠?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 마음이 우리 본성에서 나온 것은 도심? 그죠? 그죠? 기질에서 나온 것은 인심. 그래서 주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같을 동, 어조사이, 다를 이, 동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은 같아. 인간이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똑같아. 그러나 사람마다 성질이 달라. 그 성질이 기질이에요, 기질. 잘하는 것. 예? 잘하는 것. 예, 기질은, 그러니까 우리 그 인의 예지는 인간의 본성이라면 희노애락 애오욕 이거는 기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 이게 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지구분을 이렇게 보시면, 지구분을 보시면 이걸 돌릴 때도 23.5도 기울어진 지축에다가 이걸 박아가지고 돌리게 돼 있잖아요. 이 모든 기준이 있단 말이지, 그 기준을 성인은 어디다 뒀느냐? 불변한 마음에 뒀단 말이지. 보이진 않지만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전해줬다 해서. 그걸 한자로 말하면 뭐다? 중이다. 그 얘기예요. 중. 중요할 때 중. 자시 이래로 이 이후로부터 성성상승하시니 이 세상에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인과 성인이 서로 이어받았어. 그러니 약 성탕 문무지 위근과 마치 성탕, 이게 탕림금을 성탕이라고 불러요, 그죠? 탕림금과 문왕과 모왕 같은 이분들이 임금이 되셨고, 임금이 되셨던 그 일과 고요는 이제 그 탕림금의 신하들, 이제 요임금, 순임금 그 밑에 이제 그분들의 신하들이 쭉 나오는데 고요, 이는 이게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가 누구지? 이윤이지. 이윤. 이윤. 부는 부열. 주는 주공. 소는 소공. 이분들이 그 탕림금 문왕 무왕 이분들을 도와서 했던 신하들이에요. 신하들. 요임금 순임금 주로 순임금 신하들도 있고 그죠? 그 성인을 도왔던 신하들. 그분들이, 거기 그 글이 길지만 위군 할 때 위군, 거기 두 줄, 두 자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위신, 성인이 임금이 되고 성인을 보좌할 만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신하가 됐었다 해야지. 그래서 기, 개, 이 차이, 이미 이분들이 다 이것으로서 접, 부 도통지 전하시고 그 도통의 전해옴을 접 연결해 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도통을 전했다. 약오 부자재. 이분들 세상이 가고 약오 부자.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라고 하니까 우리 부자 같은 분은 우리 공자님은 그런 말이에요. 수, 부득, 기위시나. 요 앞에는 성인으로서 천자의 자리를 얻은 분들 예라면, 공자님은 성인으로서 지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는 수, 부득, 기위시나, 비록 그 왕의 자리를 얻지는 못했어. 그죠? 못 얻었지만, 소위, 개, 왕성, 개, 내학, 그 여섯 자에다가 점을 옆에 찍어보세요.
계왕성, 지나가신 성인들을 승계하고, 그죠? 계례학, 오는 후대 학자들을, 아니면 따라오는 그 학문의 문을 활짝 열으신 것은, 공자가 이 학문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기공이 반유 현어 유순자라, 그 공적이, 그 공로가 도리어 만자에 도리어 유 현어 요순, 요임금, 순임금보다도 현명함이 있다. 수자가 볼 때 공자 같은 성인이 나타나셔서 그 당시에 황제 자리는 못했지만 그분이 학문의 문을 열어서 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지 않느냐 거예요. 무엇을 도통 이어서 하셨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다 금방 아시지요? 요임금, 순임금, 문왕, 모왕 이분들이 황제가 됐다 해도 당신들이 다스렸던 그 지역 내에서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자 같은 분은 이 학문을 이렇게 펼치셔서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많은 황제들이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다 누구 입을 통해서도 어쨌든 주소 듣고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학문의 문을 열은 거니까 그 공이 훨씬 훌륭하다 그 얘기죠. 요인금, 순임금 이후에는 저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작품으로 황제가 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 네. 그래서 이제 무왕까지 성인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실은 문왕까지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왕만 말하지 않고 문물을 싸잡아서 말하는 것은 주나라 전체의 역사의 그 기초를 그 두 분이 닦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연이나 당시시하야 이때를 당하여서 당시시는 언제예요? 당시에 언젠가요? 공자 살아계실 적에 견이 지지자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견이지 그거를 보고서 그 이치를 알아차린 사람. 그 성인들끼리 쭉 이어가는 그 도통을 보고 아는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유 안씨 증씨지 전이 듣기 좋아하고 안씨는 안자, 증씨는 증자예요. 증자는 대학을 지은 분이고 그죠? 대학을 지은 분이고 안씨는 공자의 수제자가 안회, 그죠? 안자예요. 근데 그분이 32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논어에 보면 32살에 돌아가신 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죠? 얼마나 성인이 아끼셨으면 그랬을까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유 안씨 증씨지 전이 안씨와 증씨의 전수함이 듣기 좋아하고 그분들이 그 종지를 얻었고 즉 핵심을 얻었고 이분들은 뭐라고요? 견이 지지자예요. 성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알아차린 사람들. 그 증씨지 제전이 그 증씨가 즉 증자가 제전 거듭 전했다는 것은 증자의 제자의 제자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제전이 부득 부자지손 자사하심. 이 자사는 증자의 제자한테 배운 제자야. 그죠? 제전이니까. 부득 부자지손 자사하심. 다시 공자의 손자이신 자사를 얻었으니. 자사가 그 도를 전수받았다. 그 얘기예요. 즉, 거성원이 이단이 길다. 거자는 갈 것자인데 간다는 것은 거리라고 하죠. 거리. 거리라고 하는 이 거자는 보이는 것의 거리도 있지만 시간의 거리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성원. 성인과 성인이 사셨던 시대와 시간이 점점 멀어지면서 이단이 길 일어났다. 이단이 일어났다.
여기 이단이라는 말이 이제 이 대학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 노노에도 이단이 딱 한 군데 나와요. 공호 이단 이런 말 나와 있어요.